요 이 시에서 요리 얼룩얼룩한게 나오면 여기 그 가리 가다에서 일어난 일이 햇볕 보는 쪽만 반대편 이상이었거든요. 가리 가다,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죠. 근데 요는 거는 그늘이 생이 안 나타나고 그 햇빛에 노출된 애들만 일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아랫잎 요 크기일 때는 우리가 그 그런 대로 질소를 먹었는데 여기 가서 까백이 된 질소의 가리 양이 계속 늘은 거예요. 지금 위에는 가리 양이 엄청 많아. 그럼 앞으로 여기에서 일소가들이 나타날 건데 이때는 골드그린의 칼라 쓸 때 연매십 요소를 이어야 돼. 요소를 이어주면 이게 치유가 된다고. 요것도 지금 살짝 와 있거든요. 여기 까칠까칠하거든. 화면에 잘 표현한다. 화면에 여기도 까칠까칠해. 세포가 말랐어. 탈수돼. 예. 그러면 이게 지금 겨울이라고 안 되느냐? 나타나야. 그럼 햇빛이 많은 위에 자리잖아요. 상부에 자리. 그러면 그늘에 있는 애들, 요 밑에 있는 이제 요거 그런 애들 두 번째 애들은 안 나와요. 그래서 겨울에 가리가 필요하나 그래도 지금 현재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요소를 관출을 지금 우리가 지금 최고 2.0에서 1.4까지 나오거든요. 이시가. 그럼 더 내려갔을 때, 자 바닥층에 가까이 내려갔을 때 이시가 자 1.8 나오거든요. 수분 61%. 그러면 지금 현재 요소를 5kg를 100평에 주면 0.4가 올라가요. 0.4 올라가도 이상이 없다. 2.0에 0.4가 되면 2.4가 되거든요. 그래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. 요소를 예를 들어 이었을 때 혹시 예. 그 아모니아 가스 이런 거 발생하는 문제 괜찮아요. 5kg 갖고는 그거 갖고는 큰 문제가 안 된다. 예. 바닥에 뿌리 보면 바로 튀어나와요.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상이 없다는 거죠. 예. 그래 여기 물을 며칠 하면서 줄 수 있습니까? 우리 매일 줄 수 있지. 아, 매일 줄 수 있으면 2kg 단위로 나누어서 줘도 된다. 100평에 2kg 단위. 뭐 1000평에 뭐 5kg 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 500g밖에 안 되거든요. 예, 그렇게 100평에 최하라도 지금 뭐 1kg 이상 넘어야 돼. 2kg 이어면 0.08 이씩 올라가. 100평에 우리가 2kg 이어면 0.16 올라가. 여기 한 230평 정도. 예, 여기 230평이야. 그러면 200평 보고 뭐 4kg 주면 8kg 정도 줄 수 있다. 그저 뒤에 끝다리 빼고 예 그래 가지고 한 두 번 줘 버리면 이게 풀리겠다. 두 번 정도. 8kg로 두 번. 예. 8kg로 두 번 정도 줘 있어. 그러면 이게 풀립니다. 그 원인으로서 결과로서는 이게 급격히 놓아대요. 가리 가다 되면 이게 급격히 놓아대. 한 번에 세포가 그냥 죽어요. 이런 것도 병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노화 원인도 가리 가다 되면 세포가 많이 죽어. 병이라면 이거 별개고 병으로서 관조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게 예. 다 떼뿌리고 없지. 예. 이 병이 아니라 가리가 가다 되면 이런 데 노란 반점이 잘 생겨. 이런 데 노란 반점이 그러니까 잘 세포가 잘 죽어요. 예. 그 지가 스스로 죽어. 그런 현상이 좀 심하다. 예. 그리고 과일에 그 탈수 현상이 이루어진다.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. 더워서. 가리는 따뜻한 비료. 요소는 시원한 비료. 그리고 가리가 토양에 너무 많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